제가 안녕하세요. 설립농원입니다. 아, 제가 오늘 또 금을 날개 달았네,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날개. 또 날개 달았어. 날개 달았어. 아우, 날개 달만해. 저 날개를 좀 약간 흠집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도 얼굴은 안 죽네, 기가.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설립농원입니다. 아, 제가요, 이렇게 금을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금을 떠는 이유는요, 아, 자, 일단 이 좋은 정보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요, 서리태 최소한 2배에서 8배까지, 수확을 하려면은요, 서리태 당근적신 삽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아, 제가 어제 살짝 뜯어봤는데요. 1%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200%, 300% 이상, 아유, 그만 떨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 잠깐만. 아, 이거 며칠 됐지? 아, 나 이거 본다고 그래서 까먹었네. 아. 자, 이 서리태를 삽목한 지가요, 5일 됐습니다, 5일. 자, 그리고, 어제 뜯어봤는데, 삽목을 하고, 4일째,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만큼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당근 적심 삽목을 해서, 5일 전에, 이제 어떻게 해 놓았냐면요, 여기, 차광막.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번 봐봐. 여기 차각막이 강선을 이 겹으로 두 쪽이 이중으로 해가지고요. 자, 여기는 삽목을 할 때 공기 중에 습도,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파리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요 비닐이 터널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 한 15cm, 한 20cm 가까이, 15cm, 20cm 간격을 두고요, 차각막을 한 겹, 두 겹으로다가 거의 안 들어가게 덮었습니다. 자, 덮어준 이유는, 이 비닐 터널을 하게 되면요, 온도가 이 하우스 아니라 막 40도, 50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각막을 씌워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 15에서 20cm 간격 공간으로다가요, 바람이 통해고, 그늘을 씌워주고 바람이 통해게 해가지고요, 이 속 안에 온도를 확 돌켜 줬어요. 자, 그랬더니 4일 만에 뿌리가 내렸습니다. 4일? 4일 됐어? 오늘이 5일 됐고, 어저께가 4일 됐으니까, 어저께 내가 뜯어봤는데, 뿌리가 내렸잖아. 그러니까 4일 만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자, 이 콩 같은 경우는요. 되게 빨리 나왔네. 뿌리가 나오잖아요. 급속도로 팍팍팍팍 뻗고요. 자, 일단 이걸 뜯어보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옆에 한번 봐봐요, 이거. 자, 옆에도 바람이 들어가게끔, 햇빛은 안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게끔 옆에도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물어줘서요, 사방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 비닐 터널 안에 온도가 팍팍팍팍 떨어져 주기 때문에 집게로다가 차광을 물어서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자, 여기는 한 겹, 두 겹, 세 겹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95% 이상 햇빛을 차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빼주고. 자, 그리고요,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나왔다고요, 이렇게 그늘로다가 키우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그늘 쪽에서 햇빛 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뿌리가 내렸으니까 물을 마음대로 빨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각막을 벗겨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첫 번째는 파종, 두 번째는 삽목, 그리고 5일 후 뿌리가 내렸으니까 햇빛 포개. 햇빛을 봐야 우짤하지 않고요, 짱짱하게 자랍니다. 자, 그늘 쪽에서 키우면은 계속 콩나물 대가리처럼 그냥 계속 길게 자라요. 자, 아유, 집게 많이 물어줬네. 자, 이렇게 차각목을 벗겨냅니다.
자, 차각막을 벗겨낸 거는요,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차각막을 벗겨낸 거고요. 자, 또 차각막을 벗겼으니까 온도를 내려주기 위해서 한번 다시 아, 얘 봐, 키바 얘 일반 모종 키바. 어우, 그늘이 나가지고 키가 웃 자랐어. 자, 어머, 큰일 났다. 이거 웃 자랐어. 참 좋아. 자, 이거 웃 자랐으니까요, 햇빛 그냥 놔두게 되면은 다시 웃 자라지 않고 여기서 뭐라 그럴까, 새순 튀어나오고 새순 튀어나오고 또 짱짱하게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거는요, 여기는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닌데, 아홉 개인데. 자, 아홉 개는요, 뭐냐면은, 당근, 적심, 삽목, 삽목을 해서 놔둔 거고요. 얘는, 실생, 씨앗으로 파종을 했다가, 조그만 트레이에 있는 걸 갖다가요, 큰 트레이로 옮긴 겁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조건을 일단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비교. 자, 뭐? 비교해야지. 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를 따로 저기 한 거예요. 왜냐면은 삽목한 애들이 잘 달린다고 했는데 과연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는 뿌리가 다 있는 거고요. 실생묘. 자, 여기는 삽목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멈, 죄송합니다. 아, 왜? 다 자기야, 나 양심껏 촬영해야 되겠지. 왜? 아, 여기 보시면은요, 한 개도 쓰러진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봐봐. 쫙, 쫙, 쫙. 근데 여기 두 개 자빠졌어요. 어머, 왜 자빠졌지? 끝났네. 두 개 자빠졌어요. 그러면 열 개니까 320개에서 두 개가 자빠졌네. 아, 너 왜 자빠졌지? 뭘 잘못해? 물 주다가 그런 거 아니야? 아, 물 주다가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녹았어? 왜 꺾였지? 나도 잘 모르겠네. 좋다. 자, 아니, 됐어. 일단요, 300, 32구니까, 9개니까, 아이, 몇 개야. 아, 뭘 쉬어? 아, 암튼요, 예? 저 두 개 죽었네. 아, 왜 자빠졌어. 아, 죽을 수도 있지. 자, 그러면은요, 뿌리가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일째인데요, 뿌리가 얼마나 나왔나. 아, 진짜 아까 겉만 떨었더니 이게 죽었네. 자, 이렇게 딸려 나오죠? 와, 여기 있다. 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 이렇게. 오, 털어보지, 털어보면 안 되겠지. 아, 털지 마세요, 제발. 터는 건 안 하고요. 삽목한 지 5일이 됐는데, 뿌리가 이렇게 나왔고요. 굵은 자, 뿌리다. 앞으로 일주일. 일주일에서 2주 안에 정식을 해야 됩니다. 너무 놔두게 되면은, 뿌리가 노후가 돼가지고, 이제, 뿌리 활착할 때 조금 늦어지니까요. 이 뿌리가 하얀 게 꺼머지기 전에 하면은 약간 아이 별 차이 없어 일단. 자, 그리고요, 이렇게 자기야, 다른 거 안 뜯어도 봐도 되겠지. 하나만 더 뽑아봐. 아니, 뭘 하나만 더 뜯어봐. 아, 진짜 하나만 더 살짝 좀 뽑아봐. 아니, 어떤 거 뽑아? 제일 거지 같은 거 한번 골라봐. 아무거나. 야, 여기 제일 거지 같은 거 하나 있다. 자, 그래도 하나 더 보여드려야지. 그래. 자, 요 거지 같은 거 하나 있죠. 자, 과연 뿌리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일단 이렇게 밑에서 한번 살짝 눌러주고요, 올려주면서. 어머, 얘는 자기야, 얘는 이렇게 당기는데 상토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뿌리가 끊어지려고 하는 기분이 들어. 아, 좀 약한가 보다 걘 좀. 그래도 파봐. 안 돼. 아니, 거지 같은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어이씨, 뿌리가 끊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는데 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요거. 나왔네. 어머! 야, 이거 어쩌면 좋아. 뿌리가 올지 조금밖에 안 나왔어. 다시 덮어. 다시 덮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 내일 아침까지만 하면 쭉 뻗을 것 같은데. 뿌리는, 얘는 금방 나오는데요. 자, 그냥 내비둬도 내일 살아요. 뿌리가 조금 나왔으면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햇빛을 보게 놔둬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웃잖아요. 맞아. 너무 멀 때가 싫어. 뿌리가 조금이라도 나왔으면은 이렇게 차각막과 비닐을
해주고 그늘에서 햇빛 쪽으로 가줘야 우쭐하지 않고 짱짱하게 잘 자란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놔두는겨? 아, 그럼 이제 이대로 놔두는거 말로만 물 한번 줘야지. 자, 아, 그럼 얘네들은 잘 나왔겠다. 아, 얘네들은 잘 나왔어. 그치, 제가 약간 편찮아서 그렇지. 이 상태에서 하루 길어야 이틀 정도 그냥 그늘에서 좀 놔주면 좋고요. 뿌리가 아까처럼 맨 처음에 뽑은 것처럼 뿌리가 나왔다 그러면요 절대 그늘에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자, 나 찍어줘. 이제 마무리해야지. 자, 이 서리태가요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상을 못 찍었어요. 맨 처음에 막 자라다가 어느 순간 정지가 되면서 이렇게 누렇게 됐는데요. 똥똥 20분 똥 똥똥 그걸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똥똥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올해는 저거 거름 많이 안 뿌리고요. 비료 뿌린 지도 한 2주 넘었어요. 놀타리도 쳐놨고요. 또 한번 놀타리 치고요. 또 한번 이걸 정식하기 한 전에 놀타리 한번 또 치고 심으면요. 가스장애고 뭐 똥똥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똥 뿌린 지 좀 됐잖아요. 자, 이렇게 삽목은 100% 성공을 했으니까요. 아,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이거 정식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 1등 서리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 보여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앉아봐. 응? 뭐? 앉아. 자, 삽목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 떡잎, 떡잎 위에서 딱 절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떡잎 바로 위에서 딱 절단을 하고 삽목을 했는데 올해는 떡잎이 아니라 분잎 위에서 적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잘 봐봐. 여기 자세히 봐봐. 눈 보여? 눈 나왔다. 눈 보여? 겨순 응. 하나, 둘, 응. 셋, 네 개. 위에까지. 자, 이렇게 어린 모목이요. 묘목? 아, 묘목이지. 조그맣게 이제 뿌리가 나왔으면 묘목 되는 거요. 묘목이 시작부터가 겨순이 네 개씩 자라게 됩니다. 자, 다 네 개가 자라는 게 아니라 네 개가 자라는 게 있고 여기서 또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세 개에서 두 개에서 최대 네 개까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 콩 파종에서 쭉 올라와서 적심해고 또 적심해고 그거를 네 번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번까지는 아니요. 좀 줄기가 많아지네. 줄기가 엄청 많아지네. 콩 많이 달리겠네. 미치게 달리겠지. 거기서 또 순치기 몇 번 해줘봐라. 과한장 하는 거지. 과한장 하는 거지. 이상, 김 박사님의 삽목. 박사라 그래. 다, 쟤 두 개는 다 왜 죽었는지 지잘난 맛에 사는겨.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두 개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아, 됐어. 뭘 그걸 연연했어. 야, 저 정도면 100% 아니오? 죽었으면 죽은 거지. 아, 그러니까 저 정도면 100% 아니야. 아, 100%요 박사님. 아, 이만 마치게요. 왜 저런데 또.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